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유현진 선수 선발 등판이 플로리다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마침 이 플로리다 왔을 때이 실전 등판을 한번 보게 됐어요. 네. 오늘 뭐 아시다시피 기록은 아주 좋은 투구능을 보였죠. 7이닝 동안 4안타, 뭐 볼넷 없이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삼진도 7개. 뭐 중요한 순간마다 삼진을 잡으면서 위기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냥 일단 경기 전에 이렇게 임시 구장이라고 해서 좀 어떤 느낌일까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구장은 좀 이렇게 약간 마이너 팀들이 쓰는 구장이었고요. 뭐 토론토 브루제이스가 뭐 스프링 캠프 할때뭐 경기할 때 이제 쓰는 시범경기 할때 쓰는 그런 구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전광판도 크게 없고 막 이렇게 좀 현란하게 외야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하기 어려운 구장 그러니까 그라운드랑 펜하고도 되게 가깝고, 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가까워서 즐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구장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구장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홈에서 외야의 거리도 좀 짧은 편이었고요. 날씨는 오늘 되게 선선해서 야구 보기는 되게 좋은 날씨였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혹시 우측으로 타구가 큰게 나오면 투수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특히 뭐 바깥쪽 던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뭐 나오다가 밀려서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뭐 유현진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운도 바람 때문에 좀 따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좀 오늘 시합 중에 나왔었고요. 뭐 근데 운도 다들 실력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본인이 뭐잘 준비하고 좋은 코스에다가 정확한 공을 던지니까 그렇게 운도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되게 이쁘게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장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되게 진짜 이쁜 들어갈 때 모습은. 더군다나 이제 또 플로리다 이제 야자수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입구에 또 야자수들도 같이 있고 해서 되게 좀 그런 것들은 되게 인상적이게 봤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야구를 보면 뭐 우리나라 투수가 던지다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보통 4호에 던지고 나면 이렇게 뭐 2층 또 3층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서 이런 건좀 특색 있게 만들어 놨구나, 또 이런 건좀아 특이하다, 또 여기서 볼때 이렇게 구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좋겠구나, 이렇게 다한 번씩 보고 가는데, 지금 여기 임시 구장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볼수 있게 해서, 오늘은 뭐 마침 또 유현진 선수가 7회까지 던졌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야외에서만 한번 보고 말았는데요. 뭐 되게 이렇게 동네에 만들어진 뭐 집도 바로 붙어 있고, 뭐 보통 뭐 타운이나 이런 데에 메이저리그 구장이 많이 있는가에 반면에서 여기는 그냥 동네에 집들 많이 있는데 딱 야구장 하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7회까지 던질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징크스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뭐잘 던지거나 이러면 참 그걸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가거든요. 뭐 오늘 유현진 선수가 계속 좋은 투구냉을 보여주길래 내려온 다음에 저녁 먹으려고 좀 기다렸다가 뭐 7회까지 내려와서 같이 갔던 분하고 같이 이제 핫도그 하나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파시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토론토 쪽이나 이쪽으로 옮기면 이 구장은 이제 더블A 팀이 와서 이제 여기서 시합을 할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다 사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스케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런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신기했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경기 뭐 리뷰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요니 선수가 100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그 TV에서는 제가 몇 가지 속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TV를 오늘 보지 않아서. 근데 전광판에 조그만 전광판에 정말 조그맣게 속도가 나왔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9중도 나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속도만 나왔는데, 오늘 91마일은 딱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두 개의 91마일이 진짜 돋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오늘 보통 뭐 88에서 90마일이 나왔고 평균이 속구가 제일 빠른 속구가 91마일이 딱두 개가 나왔는데 그게 한 번은 2회에 선두 타자 이 데벌스 선수한테 투쓰리에 던졌을 때가 91마일. 그리고 4회 1사 1삼루에 투스트라이크 투볼에서 던졌던 것이 91마일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91마일 어쨌든 오늘 던진 것 중에 두 개가 제일 빨리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다른 공도도 중요한 순간에 세게 던졌겠지만 이두 개는 더 세게 던졌다고 볼수 있는데 하나는 스트라이크가 꼭 필요한 상황. 또 하나는 삼질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 다시 하나씩 보면 선두 타자의 투쓰리. 근데 그 투에서 투쓰리 가는 과정에서도 속구를 던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투쓰리에도 또 속구를 던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는 속구인데 연속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볼넷은 안 된다. 오늘 무볼넷이거든요. 볼넷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던지다 보니까 가장 빠른 속도가 뭐 가운데는 아니고 약간 바깥쪽 코스를 잘 탔는데 그 91마일 속구가 하나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4회 1사 1삼루죠. 그때 이제 그 유격수 에라가 나오면서 1삼루가 됐는데 요때 2&2에는 그 다시 와서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공이 두개 정도 빠졌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구석을 보고 가장 빠른 공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린 커브를 던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타이밍에 빡갈렸고 완전히 볼인데도 그 전공에 대한 잔상이 남고 전타석에 대한 또 속구의 삼진에 대한 잔상이 남다 보니까 그걸 따라 나가서 삼진을 잡았는데요. 이제 투수가 선발을 하다가 100개를 던지면 모든 공을 다 전력으로 던질 수 없고 모든 공을 다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고 모든 공을 다 코스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시합을 하다 보면 꼭 중요한 순간에, 꼭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 있고, 뭐, 보여줘야 되는 공을 던질 타이밍이 있고, 이때는 꼭 전력으로 던져야 될 타이밍이 있고, 뭐, 그렇지 않아도 될 타이밍이 있긴 한데요. 오늘 유현진 선수가 던진 이 91마일의 두 개의 속구는, 하나는 꼭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될때 가장 빠른 공을 스트라이크로, 하나는 구석에 던지면서 삼진이 필요할 때 볼이 되는 한이 있으래도 완전하게 던졌어야 될 타이밍에 91마일의 속구. 요두 개가 오늘 경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유현진 선수 얘기는 아닌데, 이제 상대편 투수, 오늘 이제 요거 한 번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로드리게스 선수가 처음 실점하는 장면에서 1사 1삼루에 범타를 처리하고 투아웃이 된 상태에서 9번 타자 포수 젠슨 선수를 만났어요. 근데 뭐 젠슨 선수가 1할 때 초반 초구를 바로 속구 던졌는데 이제 안타 맞고 첫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통 어려운 상황에서 2사까지 잡고 난 다음에 초구를 던질 때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 타자가 약한 타자가 됐던 아닌 타자가 됐던 이게 보통 마음이 한번 놓여지기 때문에 요때를 한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선두 타자가 2루타를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명을 삼진을 처리했어요.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처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할때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이제 포수가 다음에 이런 생각이 생기면 한번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초구나 2구를 좀 조심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다는 얘기를 여기 한번 써놨었는데 그때 포수가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집중해서 던지자고. 그런 다음에 초구를 딱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속구를 던졌는데 이렇게 포수가 투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런 상황에 얘기를 하면 타자도 한번더 생각을 하게 돼요. 투수도 한번더 생각을 하고 공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는 좀더 좋은 공을 던지고 타자는 좀더 신중해지죠. 이런 건 아주 포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드리게스 선수가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고 잘못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긴 했는데 투쓰리까지 갔고 투앤투까지 가긴 했는데 물론 전타석에 안타를 쳤다고 해도 9번에 이럴 때 초반이면 승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줬어야 되는데 안타를 맞더라도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대량 실점이 갔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저는 요두 가지 상황이 보스턴 쪽에는 요 상황이 키였고 유현진 선수한테는
두 개의 91마일이 키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저께는 여기 와서 뭐 최지만 선수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도 많이 나눴고, 뭐, 부상 당해서 올라와서 준비가 잘 됐나 이런저런 얘기, 걱정도 좀 많이 했었는데, 첫날부터 뭐, 멀티히트 이상의 안타를 쳐주면서 또팀 승리도 이끌어져갖고, 뭐, 같이 밥 먹고 났는데 저도 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서 또 유현진 선수랑도 한 이틀 전에 같이 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혹시 괜히 또밥 먹고 잘못 던지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도 했었는데, 오늘 유현진 선수도 7이닝 무실점으로 하면서 4승 챙겨갖고 되게 축하한다고 얘기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하루 더 있다가 이제 서부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양현종 선수나 다시 또뭐 김광희 선수나 유현진 선수 뭐 경기 내용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리뷰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